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어떤 과정으로 구조된 것일까요? 11세에서 16세 사이의 10여 명의 소년들, 그리고 25세 축구 코치가 지난 6월 23일 실종되었는데요. 태국에 있는 탐 루앙 낙론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당국은 지난 6월 24일 동굴 안에 있는 T자형 분지점에서 손자국과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들이 남겨놓은 가방을 발견했죠. 지난 6월 25일 태국 로얄 해군의 다이버들이 구조작전을 펼쳤는데요. 탄소탱크와 장비들을 들고 들어갔죠. 그러나 엄청난 비로 인해 동굴 속에 홍수가 일었으며 이로 인해 구조대원들은 물러났습니다. 구조작업이 6월 28일까지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펌프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지휘본부는 동굴 진입로를 확보했으며 구조작업을 벌이는 다이버들을 돕기 위해 탄소탱크와 장비들을 매 25m마다 설치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파타야 해변에서 400m 떨어져 있고 지하 800에서 1000m 깊이에 위치한 공간에서 축구 선수팀을 비롯한 코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구조대원들은 소년들을 동굴에서 대피시키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구조한 4명의 소년들이 11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추가로 다른 4명의 소년들이 지난 7월 9일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명의 소년들과 코치가 지난 7월 10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